노란색의 꽃이 아주 예쁜 스텔라 원추리인데요. 원래 원추리는 우리나라 산과들에 흔하게 자생하고 있는 백합과의 여러 해 살이 풀인데요. 요 스텔라 원추리는 그런 원종을 미국에서 원예종으로 개량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노지월동을 잘 하고 매년 잘 올라오는 꽃인데요. 요 스텔라 원추리의 특징은 일반 원추리가 키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에 비해서 요 원추리는 키가 한 3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꽃은 그것에 비해서 아주 크고 예쁩니다. 노란색이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꽃인데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다른 말로는 외성 원추리 또는 난쟁이 원추리라고도 합니다. 이 원추리들이 영어로는 데이릴리라고 하는데요. 꽃이 끊임없이 계속 피지만 꽃 한 송이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래서 데일리라는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요 원추리 스텔라 원추리는 일반 원추리보다는 조금 빨리 한 5월 정도부터 피기 시작해서 10월 저희 정원에서는 거의 11월까지도 꽃이 계속 피어줬습니다. 그래서 사계 원추리라는 그런 다른 이름도 있는데요. 이 꽃이 봄부터 그리고 월동을 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위에 강한 스텔라 원추리는 월동을 잘 하고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양쪽으로 두 포기를 심어서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해보다 포기가 많아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싹은 무럭무럭 잘 올라오고 있고요. 매일매일 달라진 모습으로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원추리는 일반 원추리보다는 작게 자라기 때문에 이파리도 그렇게 크지 않게 자라고 있습니다. 꽤 많이 자란 모습인데요. 포기도 몇 포기씩 늘어나 있어서 아주 풍성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게 자라기 때문에 화단의 앞쪽으로 심어주면 좋은 스텔라 원추리인데요. 5월인데 이렇게 벌써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추리보다 꽃이 좀 빨리 피는 스텔라 원추리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의 꽃이 보이고 있는데요.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꽃대 하나에서 꽃봉오리도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꽃이 피었는데요. 이 스텔라 원추리는 모두 6장의 꽃잎인데 안쪽에 있는 3장의 꽃잎이 크고 바깥쪽에 있는 3장의 꽃잎이 조금 작아서 이런 아주 앙증맞은 모습으로 핍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꽃들이 많이 피고 있는데요. 스텔라 원추리는 이파리가 일반 원추리에 비해서 작은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키가 작은 것에 비해서 꽃은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인데 또 일반 원추리보다 빨리 꽃이 피어서 먼저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은 계속 피었는데요. 이 스텔라 원추리는 다른 말로 사계 원추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른 봄부터 늦은 봄부터 피기 시작해서 거의 11월 늦가을까지 피는 꽃인데요. 여름에도 이렇게 꽃이 처음만큼은 아니어도 꽃이 계속 피어줍니다. 잎은 조금 시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꽃대는 계속 올라오고 꽃은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꽃은 계속 피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꽃밭에서 볼 수 있는 스텔라 원추리입니다.
잎은 여름 전보다는 조금 그 풍성한 모습이 좀 덜한데 그래도 꽃대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꽃이 여전히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을에 또 꽃이 피어서 예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스텔라 원추리는 꽃밭에서 오랫동안 늦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앞쪽으로 심어서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은 그런 꽃입니다. 이제 이파리들이 많이 시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꽃은 하루만 피기 때문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그러나 꽃봉오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11월인데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그 뒤이어 필 꽃봉오리들도 많이 있어서 그 후 며칠 더 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잎들이 많이 시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꽃대는 여전히 있고 꽃이 필 꽃봉오리가 있는데 이제 곧 추위가 오기 때문에 이 꽃봉오리는 피지 못하고 그대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점점 월동을 준비하고 있는 스텔라 원추리의 모습인데요. 잎이 거의 시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꽃대가 달려 있는데요. 안타깝게 피지 못하고 그대로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월동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요즘엔 개량된 원추리들이 많아서 아주 색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 원추리가 많은데요. 저희 정원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스텔라 원추리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주황색의 원추리, 다른 말로 왕 원추리라고 하던데요. 이 원추리가 있습니다. 원추리는 양지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건조한 곳보다는 약간 습한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때 별로 까다롭지 않게 그냥 심어 놓으면 매년 잘 올라오고 꽃이 잘 핍니다. 요 주황색의 원추리는 중국의 원산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에 이 주황색의 꽃이 아주 무리지어 피어 있으면 정말 화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이죠. 포기도 잘 늘어나서 늦가을에 포기 나누기를 해서 번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꽃인데요. 어릴 때 어린 순을 나물로 데쳐서 먹거나 국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물인데요.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그렇게 먹으면 좋다고 하는 주황원추리도 또는 왕원추리입니다. 봄부터 월동할 때까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원추리도 월동을 잘 하고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왕 원추리는 조금 전에 보았던 스텔라 원추리보다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이파리도 아주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이 아주 무성하게 초록색이 아주 보기 좋게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여름 무렵에 꽃이 피기 때문에 계속 잎만 올리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는데요. 이렇게 아주 진한 주황색의 선명한 색의 꽃이 피게 됩니다. 여름에 꽃이 드문 7월, 8월 무렵에 주황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는 꽃이기 때문에 아주 여름에 보기 좋은 꽃이고요. 그리고 이 꽃은 하루만 꽃 한 송이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서 하루만 피지만 꽃대에서 많은 꽃송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우리들이 많이 피어서 더 많이 화사하게 풍성하게 피어있는 모습인데요. 이 주황색의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이 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꽃인데요.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꽃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길게 쭉 뻗은 꽃대가 보이는데요. 꽃대가 이렇게 길어도 쓰러지지 않고 아주 예쁘게 꽃이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주황 원추리도 예쁘지만 또 개량된 수입종 원추리들이 참 예쁜 게 많아서 좀 정원이 넓다면 그런 다양한 원추리들을 좀 심어보고 싶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정원이 크지가 않아서 많이 심어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스텔라 원추리와 주황 원추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황 원추리가 참 예쁘게 보입니다. 아래쪽 꽃은 시들어도 위에 있는 봉우리들이 계속 피기 때문에 한동안 여름철에 꽃을 볼 수가 있는 왕원추리입니다. 이렇게 7월, 8월 한여름에 꽃을 아주 예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왕 원추리는 원추리 꽃들이 모두 그렇듯이 포기가 아주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면 다음해에는 또 많은 포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포기 늘리기를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늘릴 수도 있는 그런 꽃이고 까다롭지 않아서 심어 놓으면 잘 자라는 꽃입니다. 벌써 꽃대가 이렇게 시들었고요. 이제 점점 이파리가 시들면서 월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동에 들어가면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월동을 잘하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포기가 올라오게 됩니다.